알겠습니다. 자, 살아라. 명령문이죠? 그 다음, let은 뜻이 뭐예요? let은 내버려 둬라. 살게끔. 여기 뭐, 사실은 제목은 그좀 생략하고 함축시켜 놨기 때문에, 네? 너도 살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살수 있게 내버려 둬라. 뭐 이런 뜻이죠? 네, 왜 이렇게 웃어요? 자, 팝뉴. 여러분, threat 다음에 to 써야 돼요. threat to. 뭐뭐에 대한 위협. 그래서 파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거죠. 잘 모르지만. 위협이다 이거죠. 누구에게? 오랑우탕스에게 이거죠. 그럼 오랑우탕이 그 어원을 따지면 그 숲속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숲속의 인간. 인간이랑 정말, 정말 유사하게 생겨가지고, 에? 네, 숲속의 인간이란 뜻이래요. 뭐 현지어인가 뭔가. 자, 늦은 저녁이었다. 아, 우리 배운 거 나왔다. 자, 여러분, into가 붙으면 이제 장소를 수식해 주는 거죠. 동서남북처럼, 네? 뭐뭐 안으로니까 무슨 부사구가 돼? 장소 부사구죠, 장소 부사구. 그럼 장소 부사구까지 알았으면, 그렇죠. 아, 그래도 방학 때 배운 거 나와서 기쁘다. 자, 레스큐 센터가 이제 뭐 구조 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그래서 우탄 구조 센터 안으로 어디에 위치된 이제 보르네오 섬이라고 뭐 보르네오 가구 있잖아요. 보르네오 가구 알아요? 보르네오 가구. 그 보르네오라는 섬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나무 그 나무가 가구에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보르네오 나무가 그래서 완성된 거래요. 진짜 내말 진짜라니까. 내가 여태까지 말한 거. 네, 보르네오 가구 이렇게 있잖아요. 보르네오 네오 뭐 보르구나. 네, 보르가 아니라 보르네요. 네,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있고 그 다음에 오랑우탄 뜻. 네. 네, 여기 숲의 사람. 그쵸, 숲의 사람. 네, 사람처럼 좀 생겼죠? 네. 귀엽네. 암컷을 볼로 유혹한대요. 어? 자기 볼이요? 암컷을 뭐로 유혹한다고요? 볼? 그럼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볼 내밀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게 그 유혹하는 거? 유혹하려고 하는 거구나. 몰랐는데, 아, 진짜. 자, 그래서 눈치 많이 했나 봐요. 네, 자, 아니에요. 보르네오 섬에 있는 구조센터 안으로 동사 도치 일어났죠? 러시트가 동사고 레스큐 워커가 이제 그 주어죠. 그래서 서둘러 들어왔다. 돌진했다죠? 에? 동사 쓰고 그 다음에 구조 대원이 들어왔다 이거죠. 에? 그래서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일바로 나오면 도치 순서 동사 주어. 자, 홀딩 뭐 하고 있는? 이래서 이제 그 구조대원의 그 수식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일부러 구조대원을 뒤로 쓴 거죠. 그래서 팔 안에, 즉팔 안에가 품 안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품 안에 이렇게 안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팔 안에 안았다라 그래요. 얘가 이런 차이를 좀 주의하셔서 품 안에 뭐를 작은 번들 옆에 덤 뭐라 놨냐? 덤이 아니야? 꾸러미, 그치. 꾸러미를 품 속에 안으면서. In his arms가 뭐라고요? 팔 안에가 아니라 뭐 속에? 그쵸. 품 속에. 품 속에 작은 꾸러미를 안고 있는, 아, 죄송해요. 안고 있는, 죄송해요. 자, 안고 있는 구조대원이 서둘러 들어왔다. Inside. 그 꾸러미 안에는, 뭐를 가진? 얼굴을 가진. 아, 귀엽겠다. 그쵸? 뭐만큼? 쥐의 겉. 쥐의 얼굴. 그럼 쥐의 얼굴. 이거 쥐의 얼굴이에요. 쥐가 아니라 여러분, 쥐의 겉이니까 쥐 얼굴이에요. 쥐 방울이 아니라, 쥐 방울은 매달린 거 아니야? 딸랑딸랑 아닌가? 아, 쥐를 쥐 방울이라나? 여긴 쥐 얼굴이에요. 쥐 얼굴만큼 작은, 그쵸?
작은 얼굴을 가진 여기도 여러분 그 인사이드에다 미쳤고 인사이드가 뭐야? 장솔라텐 부사구죠? 에? 한 단어로 장소잖아. 여기도 도치가 일어났네요. 에? 안에는 있었다. 여기도 도치가 일어났어요. 대놓고 도치만 나오니까 시험 문제는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은. 네? 네. 3개월짜리 오랑우탕이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3개월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3개월은 단수야, 복수야? 3개잖아, 3개. 복수 S 안 붙어요, 여러분. 왜 안 붙냐면 이렇게 하이픈으로 수식해 줄 때는 안 붙어요. 그래서 단수 명사로 단수로 수식해 줘야 돼요. 뭐를 수식해 줄 때는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단수로 수식해 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S 쓰면은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써 있더라도 이건 틀린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얘가? 그래서 3개월짜리 오랑우탕이 있었다. 여기도 뭐가 일어났다? 도치가 일어났다 이거죠. 얘가요? 네? 여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뭐 속에는 꾸러미 안에는 얘가요? 도주 맞춰봐야 돼요. 도주 정도는 알잖아. 100점. 자, 뭐뭐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were there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remember 뭐 하고 있다? 복수니까 사람들 복수죠? 그러니까 remember 복수 동사로 써야죠. 사람들은 remember 뭐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두 가지 것을 about 뭐에 대해서 그들이 그 아가 오랑우탕을 만났던 것에 대한 그쵸? 첫 만남에 대한. 근데 여러분 첫 만남은 사실 진짜 기억나지 않아요? 첫 만남 민지가 다은이를 만난 그 첫날. 자, 그 아가 오랑우탕. 그래서 오마이갓. 그 두 가지가 여러분 이거네요. 하나는 이거고요. 불쌍하다. 이거는 불쌍하지 않은데 이게 좀 불쌍하네요, 여러분. 아이고. 오 마이 갓. 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는 눈이 부셔 부셔. 그래서 암컷이네요. 큰 밝은 두 눈. 아까 여러분 눈 보여줬죠? 어때요, 여러분 눈? 여기 예쁘죠? 예. 숲의 사람. 와, 진짜 사람 같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눈만 봐도. 예. 자, 그리고 그녀의 무슨 팔? 왼팔. 그렇죠. 왼팔이 기억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 was가 있지. 여기 여러분 그 remember 있죠. 이렇게 동사와 동사 사이에 뭐 있어야 된댔어? WH 있어야 된댔죠? which는 앞단어 받아서 왼팔의 왼팔의 절반이 예? missing 뭐한 상태였다? 사라져 있었대. 팔의 절반이 사라져 있어요. 왼팔 이쪽이죠. 여기에 절반. 여기가 이제 없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반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팔뚝이 없나 봐. 아, 불쌍해. 뭐 솔직히 기억이 없어질 수가 없네요. 그쵸? 네. 베이비 오랑우탕스. 한 마리야,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죠? 그래서 아가 오랑우탕들은 후 앞단어 받아서 복수 오랑우탕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그렇고 저기 뭐 영장류들 뭐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 어린애들 여러분 물속에 태어나자마자 물속에 넣어도 이렇게 수영 잘하는 거 알죠? 그리고 철봉에 매달려도 애들 잘 매달리는 거 알죠? 그게 무슨 반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애들 신생아를요 철봉에 이렇게 매달면 이 쥐는 힘이 있어서 매달려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매달리려면 매달리기 어려운데 어렸을 때 우린 다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공감해요? 엄마의 배 쪽에 붙어서 이렇게 매달려. 쌤 온에다 미쳤고 쌤 매달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타고 다니는 그 아가들은 네? 타고 다닌다. 엄마의 배를 온이 매달려. 네? 엄마의 배, 스타먹이 배예요.
배에 매달려 타고 다니는 아가들은 바이아인지, 배웠지 얘들아? 바이아인지 뜻이 뭐야? 뭐뭐 함으로써. 그래서 위를 꽉 잡아야죠. 엄마의 긴 털. 그래서 엄마의 어떤 긴 털을 꽉 모함으로써 잡음으로써. 오케이? 에? 매달려 달리는 아가들은, 그래서 쉼표부터 쉼표까지가 아가들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었고요. 다시 이제 주어 동사로 와서 아가들은 여기 동사죠. 뭐를 갖는다? 인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가들은 뭐를 갖는다?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뭐를 갖는다? 강한 아귀, 이거 무슨 힘이라 해요? 아귀, 아구예요? 아귀? 아, 미안해. 아, 이런 말 쓰지 말자. 쥐는 힘이라 하자. 아, 뭐, 어려운 말 써. 아, 네, 한자를 몰라가지고. 자, 그림에다 미쳤고, 이게, 악력. 아, 생각났어. 악력. 악력이라 하잖아, 악력. 악어처럼 꽉 쥐는 힘. 악력을 갖는다. 그립에다 써요. 그립의 악력. 아, 이렇게 생각나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도 엄마 뒤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 그립감이 없는 애들은 떨어져 나가서 죽어요. 그럼 그 죽은 애들은 번식을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럼 그런 유전자가 아직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남아있는 거죠, 이 쥐님이. 자, 그들은, don't let go.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let go의 답이 쪼고, let go가 놓다, 놓아두다, 뭐 이러지. 그 let it go 노래 알죠? let it go 우리말로 뭐라 했지? 번역 어떻게 나왔지? 다이저로 나왔죠. 근데 원래는 let it go는 풀어줘 이런 뜻이에요. 풀어줘 나의 억눌렸던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중의적 표현이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숨겨놓은 그런 억눌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풀어주는 거고 자기의 마법을 숨겼잖아요. 그 마법을 이제 풀어줘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let it go라는 표현은 정말 그 영어를 좀 아는 사람 진짜 속 후련한 노래예요. 당연히 그냥 다이저 뭐 이 정도는 좀 약해요. 여기에서는 마법과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과 그동안 이제 상처받던 마음들을 다 놓아줘, 다 풀어줘 뭐 이런 뜻으로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은 뭐 하지 않는다? 놓지 않는다 이거죠. let go. let go가 한 단어예요. 그냥 하나를 외우세요.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나온 형태인데 그냥 풀어주다, 놓다 이런 뜻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랑우탄 레스큐 감독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께서는 뭐 장이라 할까요? 뭐 옆에 뭐라 놨어요? 장이요? 장이 말했다. 구조센터장? 장이 말했다 이거죠. 뭐 이분은 오랑우탄의 어떤 그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아가의 손은, 아이고, 아, 손이 잘렸네. 써요. 였다고요. 차트가 찍힌 거예요. 찍혀. 뭐에 찍힌 거. 여러분, 좀, 갑자기 이런 말 해서 좀 그런데, 찹스테이크 알죠, 여러분? 찹스테이크. 폭찹 들어봤죠, 폭찹. 네. 폭찹은 돼지를 이렇게 확확확 썰어서 만든 요리고요. 찹스테이크는 소고기를 찹찹찹찹 이렇게 썰어서 만든 요리거든요. 그래서 찹이 이렇게 찍다 이런 의미예요. 찍어서 갈기갈기 찍다. 그래서 여기는 찍혀진 어프가 좀 중요한데 어프가 이제 분리된 거죠. 분리. 그래서 손이 찍혀서 분리되었다 이 뜻이에요. 에? 찍혀져서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컷 핑거 하면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칼질 하다가 베잖아요. 그 컷 마이 핑거 하면은 그냥 손가락 내가 벤 거예요. 근데 off라는 말을 쓰면 이 단어를 쓰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리돼야 돼요, 이렇게. 마술을 한번 보여줄까?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야, 재밌다 그 말. 써요. 여러분, 그 손이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모는 이제 버리고 갈 수밖에 없죠. 아마도 써요. 결국 써요. 2는 결국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투부정사가 그 결과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 그 결과, 그것이, separate, 뭐한 것 같다? 그 아가를, 새끼를 엄마로부터 분리시킨 것 같다, 이거죠. 이렇게 분리시켰다.
투 부정사의 결과적용법입니다. 투 다음에 아니, 쉼표 다음에 투는 그래서 결국 뭐뭐 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기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매달리기가 어렵잖아요. 철봉 진짜 두 손도 힘든데 한 손으로 어떻게 매달립니까? 네? 그래서 그 결과 분리시켰다 이 뜻이죠. 여기에서 잠깐 끊을까요? 네.